안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영입니다. 수원지검에 돋보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소환조서를 통보했습니다. 법인카드 유형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쥐고 과일과 샌드위치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들을 위해서 돋보기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의 광기입니다. 우습다기보다는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혐의가 명백하다던 사건들은 아직 수사도 끝내지 못했으면서 이젠 다시 법화 유형이라는 명목으로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화 유형과 무관한 이재명 전 대표까지 같이 소환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입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향한 인간 사냥입니다. 정적 죽이기입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구제 추정이라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인 법리조차 무시했던 태도가 지금의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정적 중범죄자라면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왜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윤 대통령의 정적에겐 잔인하고 집요한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허연배를 드러내고 눕습니까? 300만 원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수사를 안 합니까? 못 합니까? 김건희 씨는 지난 4.10 총선 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게 반성한다,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이 원하면 그 이상이라고 하겠다고 검찰 수사에도 응할 뜻을 비쳤다고 합니다.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체 언제 시작합니까? 김건희 씨가 제발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만하고 야만적인 검사들은 자신들의 표적성은 정적에 법화 영수증은 뒤지면서 국민의힘 지자체장 법화 유형에는 애써 눈을 감습니다. 검사들이 마구 써댄 특수활동비 영수증은 사고를 가리고 공개하는 꼼수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